삶이 행복해지는 이곳,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당산 1동에 위치한 여성소통문화공간 헤이YDP. 여성들이 함께 소통하며 문화예술활동을 즐기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이곳은 육아와 맞벌이 등 일상에 지친 여성들이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소통과 문화, 돌봄이 한 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새로운 경험의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산 1동의 핫플레이스, 바로 당산골 문화거리인데요. 불법 영업을 해오던 나쁜 카페들을 주민문화시설로 변경하고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센터, 행복 곳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및 청년 창업자 입주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밝고 생동감 넘치는 당산골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영등포 구민이 책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착한 공간인 책나무 마을 도서관. 총 41제곱미터 작은 규모지만 다락방, 크고 작은 테이블, 쿠션 의자를 설치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빛글 공감 마을 도서관은 북카페형 도서관으로 취미, 실용 분야 도서가 주로 비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여행 계획을 비롯한 각종 생활 속 문화 여가 활동을 위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산 1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는데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스포츠실, 심리안정실, 교실 등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총 5년 단위 학업과정으로 의사소통, 사회적응, 직업전환 교육 등의 필수 과목과 여과, 문화, 스포츠 등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물 4층에 위치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장애인 돌봄으로 가족 유기 등에 봉착한 장애인 가족의 종합적,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했습니다. 당산 1동에는 특화된 보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맘든든센터 3호점. 이곳은 부모들의 육아 고충을 덜고 함께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함께하는 안심 놀이 환경과 소통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 교구를 접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있어 학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산 일동에는 맞벌이 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설이 있습니다. 당산 일동 아이랜드는 KYDP와 같은 건물 1층에 조성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시켰는데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부모의 스케줄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6세 이상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당산 일동에는 생계가 어려워진 구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영원마켓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구민이라면 누구나 마켓을 방문해 3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지원 물품으로는 식료품, 생활 필수품, 패션 잡화 등으로 모든 재화는 기업이나 개인의 물품 후원과 기부를 통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업 마켓은 위기 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따뜻한 곳. 이곳은 당산 일동입니다.